이명이나 한천까지 생겼습니다. 그 사람한테 뭔가 변화가 있어.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. 파이팅! 그거 아니야. 장백희 선생님 좀 특별한 분인 거 알고 있었어? 구전북이 쓴 기도문을 알려주세요. 너 이상한 문자 보낸 거 문수한테 들킨 거 아니야? 연구소에 불을 지른 것도 니네 아버지고 혜연의 아버지 죽인 것도 니네 아버지야.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하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.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. 저는 정혜라를 사랑하고 평생 같이 할 거니까요.